롯데 면세점이 악화된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롯데 면세점은 코로나와 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사업 구조 개편 등으로 노력해왔지만 국내 다점포 전략 수정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은 대리급 이상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약 160명으로 롯데면세점 전체 인력의 15% 수준입니다.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에게 25개월치 통상임금, 직책수당, 일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